이제 오늘부터는 원이랑 유리가 엄마 없이 등교합니다. 네. 손 잘 잡고 다니고, 네. 주원이 동생 잘 챙기고, 네. 특히 길 건널 때 초록불 잘 보고 차 오나오나 잘 보고 가요. 뛰지 말고. 네. 차도는 늘 조심해서 가야 돼. 알겠죠? 네. 둘이 사이좋게 잘 다녀오고, 우리 원이는 소율이 유치원에 잘 데려다주고 학교에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가요. 네. 알겠죠? 네. 다녀오겠습니다. 차 오나오나 잘 보고. 네. 차는 많이 다녀. 아침에 조심해. 갔다 와. 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몰래 잘 가고 있는 차 막 잘 따라가 볼게요.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빨리 갔나 봐요. 둘이 잘 가고 있는지, 유치원 잘 데려다 주는지 보고, 뭐 저는 몰래 보고 돌아올게요. 지금 길을 건넜나 봐요. 아, 길 잘 건넜고 지금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들어갔어요. 보이죠? 이제 가고 있어요. 걸어가라니까 뛰어가고 있어. 우리도 다 같이 가는 방향이라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혼자 등원 잘하네. 걸어가지.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교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기특하네요. 둘이 학교할 때 집에 잘 돌아올 수 있겠죠? 믿고 한번 벨이 눌러지는 때까지 기다려볼게요. 화이팅! 우리 원이 잘한다. 12시 25분이고요. 우리 원이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원이가 집에 잘 혼자 잘 돌아와서 벨을 눌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까일도 조금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원이가 25분에 마치고 지금 30분 됐거든요. 5분 지났거든요. 와, 잘 오겠죠? 걱정이 자꾸 됩니다. 잘 올 거야. 잘 올 거야. 길을 잘 건너서 오겠죠? 까일이 지금 계속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. 학교 앞이고 이제 속도도 30 이하로만 다녀야 하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너는데 차가 막 쌩쌩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학생들하고 다 같이 오늘 방향이 맞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잘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떨리네요. 지금 36분이 되어있고요. 25분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36분이니까 거의 지금 10분 정도 지났어요. 잘 와야 할 텐데. 내다보고 싶네요. 왜 이렇게 떨리죠? 긴장이 되죠?
갑자기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. 아야, 아야, 아파. 왔어? 네. 어서 와. 좋은 줄 알았어, 혼자. 안 무서웠어? 네. 오, 길 잘 건넜어? 잘 네. 보고? 네. 오, 잘했어. 올라가자.